어떻게 됐는지 진실하게 거짓말하기 없지. 공중학당에서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. 이제 제가 저희 봉숭아 그 톡방에서 이제 구독자 아무것도 안 할 때 구독자 이제 올라오면 그런 것만 눌러주고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총장님이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발로 뛰는 것보다 유튜브로 시작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해서 방송 스피치방을 통해서 그 유튜브를 배웠습니다. 근데 다 배우고 났는데도 어디다 보낼 데도 없고, 나는 안, 보낼 데도 없고, 구독자가 어디 해도 오지도 않고. 근데 이제 마침 사무총장님 저한테 숙제를 해줬어요. 이달 말일까지 100명을 만들라고 나 못한다고, 어디 할 데도 없고. 근데 또 안 하고 있자니 또 자존심 상하고. 내가 그것도 못하나? 여기서 스피치방에서 이제 배웠는데, 100번째 회사든 어디든 다니면서, 그냥 무조건 전화 좀 줘보세요. 그래서 왜요? 그래서, 아,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, 구독 좀 받아야 되겠다고.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100명을 잡으니까, 조금 조금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갖고, 황영웅 거를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눈 했더니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그 뭐죠? 불타는 표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또 보면은 화면에 올릴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좀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물결이 탄 거죠. 그러니까 황영웅이 고마우니까 죽고 나서는 황영웅 노래만 했더니 한번 올리면 조회수가 뭐 2, 3천 올라가면 구독자가 막 2, 30개가 올라가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만 명이 올라갔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봉숭아 저기 뭐야 방송 스피치화를 통해서 한번 또 늦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